자,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도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써내려간 자동차는 호실적을 이어가며 선방했고 인공지능 AI 열풍에 힘입어서 반도체도 웃었습니다. 전기차 성장이 주춤하면서 배터리는 우울한 실적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 업황에 따라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자동차는 올해 1분기에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판매 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줄었지만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가 늘면서 전체적인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도 글로벌 업황이 회복세에 올라타고 인공지능, AI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3% 뛴 12조 4,296억 원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등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을 늘리는 한편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속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그간 부진했던 랜드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늘고 판매 단가가 오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성장이 주춤하면서 배터리 업계는 우울한 1분기를 보냈습니다. 1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5.2%나 감소했고 매출도 29.9%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공제 1,889억 원이 포함된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1분기에 31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투자 규모와 집행 속도를 조절하고 생산 능력 운영 효율화와 비용 구조 최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성장세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배터리 업계 한파도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